지난달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2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습니다. 한은이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은 4,167억 7천만 달러로 8월 말보다 196억 6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.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.